지난 3일 산사태로 4명이 숨진 부산 구평동에서는 복구 작업이 여전히 한창입니다. 네, 지원 인력이 철수하면서 피해 업체들의 복구 작업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구 11일째, 흙더미에 묻혀있던 부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차량은 완전히 찌그러진 상태고 계단은 모두 뜯겨나가 철근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이번 주 지원 인력이 모두 철수하면서 공장 복구는 온전히 업체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10여 년 동안 일궈온 공장은 폐허가 됐습니다. 거래처는 끊기고 직원들 월급 지급도 어렵습니다. 네, 35년 동안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한 번도 내 입으로 니 나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신도를 지킬 수 있을는지 그게 제가 제일 참담합니다. 예. 밀려 내려온 흙더미는 수십여 톤의 기계를 공장 안쪽으로 밀어버릴 정도의 위력이었습니다. 기계 단면을 보시면 3m 가까운 높이까지 흙이 쌓여 있었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흙을 덮어쓴 완제품들은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피해액만 150억 원 상당으로 추산되지만 소상공인인 이들 업체들의 대출 가능한 금액은 수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이번 산사태는 자연재해가 아닌 석탄재 매립으로 인한 인재라며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금융지원이 빨리 돼야지 살아남지. 그렇지 않고 계속 이걸 한 달, 두 달 있으면은 저희들도 자금 압박이 와갖고 결과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통과되더라도 지원금은 공공시설에 한정됩니다. 한편 지난주 국감에서는 2001년 이후로만 남부발전 등에서 석탄재 1,500만 톤이 매립용으로 반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석탄재가 매립된 곳들의 현황조차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NN 강소라입니다.